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미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쌀조청, 호박조청을 전기밥솥으로 아주 손쉽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 하고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제일 먼저 쌀 5kg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박박 문질러 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서 충분히 불려줍니다. 쌀이 불려지는 동안 엿질금을 준비하는데요. 제대로 된 엿질금은 쌀 무게의 10%만 넣어도 되지만 당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15%의 엿질금을 넣어주면 실패하지 않고 충분히 잘 삭힐 수 있지만 오늘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20%의 엿질금인 1kg의 엿질금에 물을 넣고 조물조물 주물러서 충분히 불려줬습니다. 다 된 고두밥에 바락바락 주물러서 가라앉힌 엿질금에 윗물만 조심스럽게 붓고 당화를 시켜줄 건데요. 이렇게 첫째 날에 5kg의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지은 고두밥에 1kg의 엿질금을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서 가라앉힌 엿질금에 윗물만 넣어줬는데요. 당화의 적정 온도는 65도에서 70도며 또 당화 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 저녁 5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14시간을 삭혀줬습니다. 너무나 잘 삭혀졌는데요. 이렇게 밤새 삭힌 고두밥을 거름망에 넣고서 착즙을 하니 와우, 너무 잘 삭아서 잘 걸러지기도 했지만 쌀 알에 껍질만 남았네요. 쌀 5kg, 엿질금 1kg, 물 15,000cc를 넣고 삭혔더니 착즙량이 25,000cc네요.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열을 할 때 표면에 나오는 거품은 떫은 맛이 나므로 제거를 해가면서 농축을 시켜줄 겁니다. 착즙량 25,000cc 중에 12,500cc는 전기밥솥에 또 나머지 12,500cc는 직화로 각각 졸여주면서 과정을 지켜보니 초반에는 약간 다른가 싶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캐러멜화 되면서 갈색으로 변하는데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전기밥솥에 졸이던 것을 센불 직화로 졸이던 것에 합쳐서 졸여주다가 약불로 천천히 졸여주겠습니다. 내열 유리병은 찬물에 넣고 팔팔 끓여서 소독을 해둡니다. 엿이나 조청의 완성점의 결정법은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거품의 모양에 따른 결정법은 농축 과정 중에 변하는 거품의 모양, 즉 농축이 진행될수록 거품의 모양이 좁쌀이나 꽈리, 체일 모양으로 커지는데 꽈리 거품일 때는 물엿이고요. 체일 거품일 때는 갱엿으로 농축이 다 되면 거품의 크기가 좁쌀만해집니다. 두 번째로 주걱 또는 스푼 테스트 결정법은
당화액을 농축시키는 과정 중에 주걱이나 스푼을 이용해서 농축액을 떴을 때 두루룩 하고 떨어지지 않고 약간 끝에 붙어서 안 떨어지면 조청이고 할아버지 수염처럼 더 안 떨어지면 백엿입니다. 첫 번째로 만든 조청이 완성되었는데요. 70브릭스로 쌀 무게와 똑같은 5kg이 나왔네요. 두 번째 조청을 또 만들어 볼 건데요. 직접 농사를 지어서 가을거지를 한 단호박이 잘 익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서 준비했고요. 쌀 2.2kg을 역시나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박박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은 후에 충분히 불려준 후에 썰어놓은 단호박 4kg과 물 600cc를 함께 넣고 고두밥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고두밥과 호박에 불리지도 않고 빨지도 않은 엿질금 1kg을 부직포에 넣고 물 15,000cc와 함께 삭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청 완성점을 결정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컵 결정법이 있는데요. 유리컵이나 주발 등에 찬물을 넣고 농축액을 떨어뜨렸을 때 퍼지지 않을 때는 조청의 완성점이고 또 손으로 만져서 부드럽게 응고되면 갱엿의 완성점으로 딱딱함은 갱엿이고 뿌연데 안 퍼지면 조청입니다. 네 번째 온도계 테스트 결정법은 온도계로 완성점을 결정할 때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물엿이 104도에서 110도 사이이며 갱엿은 115도에서 120도인데요. 산간 지역에서는 낮은 온도에서 또 해안가 지역에서는 높은 온도에서 결정하는데 보통 잼은 105도, 조청은 107도, 갱엿은 115도이며 다섯 번째 당도 테스트 결정법은 잼은 65%, 조청은 70%, 갱엿은 75%입니다. 두 번째 조청도 하룻밤 14시간을 삭혀줬는데요. 호박의 흔적도 없이 아주 잘 삭혀졌네요. 이렇게 잘 삭혀진 고두박과 단호박을 거름망에 넣고 삭즙을 해줬습니다. 쌀 1.2kg, 덜 익은 단호박과 늙은 호박 4kg, 엿기름 1kg, 물 15,000cc를 넣고 당화를 시켜서 거름망에 넣고 삭즙을 하니 삭즙 양이 22,500cc고 찌꺼기는 2.3kg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반은 전기밥솥에 반은 직화로 졸여주다가 합쳐서 네, 조청을 완성을 했는데요. 완성된 조청의 양이 2.7kg이네요. 맛있는 조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식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식혜는 쌀밥에 엿기름 추출물을 혼합해서 보온을 하면 아밀라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당화시켜서 포도당과 메가당 등을 생성시켜서 감미가 강하게 나는데요. 이것은 마치 밥을 입으로 잘 씹었을 때 타액이 갖는 아밀라제의 일종인 푸티아린이라는 효소작용으로 텍스트린이나 메가당이 되는 것과 비슷한데요. 단지 타액의 효소는 단맛을 내는 힘이 약해서 감조와 같은 단맛이 나지 않으며 이 밖에 여러 효소가 작용해서 알코올이나 산이 만들어져서
이들이 배합이 돼서 에스테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감주의 방향입니다. 식혜를 쌀로만 만들면 단가가 높아지는데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엿기름 1kg으로 20에서 22리터의 추출물을 만들어서 일부를 넣고 당화를 시킨 다음에 끓일 때 나머지 추출물을 넣고 다시 팔팔 끓을 때 약간의 소금과 설탕을 넣어주는데요. 감주도 엿기름이 생명입니다. 이제 세 번째 조청을 만들어 줄 건데요. 쌀 4kg에 엿질금 1kg, 잘 익은 늙은 호박과 단호박 4kg을 넣어줄 건데요. 늙은 호박과 단호박은 전기밥솥에서 푹 찐 다음 블렌더로 곱게 갈아서 2분의 1인 2kg의 분량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쌀 4kg, 잘 익은 단호박과 늙은 호박 4kg, 엿기름 1kg, 물 17,500cc를 넣고 당화를 시켜서 이 중에서 일부는 덜어내서 쌀 식혜와 단호박 식혜를 만들어 줬고요. 찌꺼기가 3kg, 당화액 2만cc가 나왔는데요. 이것으로 완성된 조청의 양은 3kg이 나왔네요. 쌀 조청보다는 덜 익은 호박을 넣은 조청이 더 진한 갈색을 띄었고요. 잘 익은 단호박과 늙은 호박을 넣고 만든 조청이 가장 진한 갈색을 띠네요.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의 조청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에 2차 테스트에서는 더 좋은 조청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세요. 감사합니다.